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날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찬양대의 귀한 준비된 찬송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이 물질은 온 땅에 주님의 마음처럼만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주의 자비로 덮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은 좀 뜬금없는 인사를 한번 시작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사 좀 하세요. 처음 만나는 분이 옆에 앉았으면 이 인사가 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뭐, 부부끼리 앉았다든지, 또 커플끼리 앉았다든지 하면 좀 생뚱맞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사실 좀 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고, 또 잘 알수록 해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살다 보면 전혀 모르는 낯선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굴까?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와요. 요즘 시국을 보면서 또 국가적인 재난 속에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상황에 주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는 질문을 요즘처럼 많이 할 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펴볼 내용 속에 그런 유사한 질문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위치를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서 겪었던 일들을 유대 장로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며칠을 지나는데 고발을 당하죠. 고발의 이유는 불결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오해가 돼서 고발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린치를 가하고 때리고 온 시내가 소동이 일어나요. 다행인 것은 여기에 그 안전을 책임졌던 천부장이 그 사태를 빨리 간파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군사적으로 일단 보호를 합니다. 무슨 일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변론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여론몰이로 마녀사냥식으로 때리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참 백성들이라는 게 그래요. 늘 직접 보고 듣지 못한 채 어떤 느낌과 누구의 소리만 듣고 쉽게 결정하고 판단해서 이게 하나의 큰 물줄기를 만들고 또 그 물줄기가 상황을 엉뚱하게 바꿀 때가 많단 말이에요. 천부장이 소동하는 유대인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무작정 소리 지르고 이 사람을 때릴 게 아니라 우선 이 사람 얘기라도 들어보고 그 얘기가 타당한지 객관성이 있는지 좀 드러나 봅시다 해서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변론할 기회를 얻어서 지금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2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을 잘 보세요. 1절, 부형들아. 여기 부형들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어법인데 이제 청중들은 살기 등등하고 굉장히 그 격해 있어요. 분노에 차 있어요.
저마다 손에 짱돌을 들고 차짓하면 던지거나 내리 찍을 기세입니다. 굉장히 흥분돼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옷으로 여러분 캄다운 시키는 거예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뜻밖에도 입을 여는데 이 사람이 히브리 말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모국어로. 저 사람이 히브리 말을 설마 할 줄이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싹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여기 유대인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출생은 외국에서 했어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우리 아버지 세대들도 보면 역사의 혼란과 아픈 시절 때문에 만주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많아요. 이 사람은 아버지 환경 때문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질 못하고 길리기아 다소 땅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를 어디서 자랐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어느 성을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만 길리기아 다소 외국 성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란 겁니다. 그리고 자라는 과정을 조금 더 세밀히 소개를 합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뭐 익히들 아시겠지만 최고의 학자 그룹입니다. 이 학파를 누가 설립했는가 하면 힐렐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고 이 가말리엘은 사실 그의 후손이에요. 해서 여기에서는 주로 정통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자세히 가르치는 학문 그룹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파죠. 바울이 여기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단순히 정통 율법을 배운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었어요?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열심히 있다. 내가 율법을 배운 정도가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어느 정도? 사절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그건 예수의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박해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자,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격분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변론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앞에 뭘 소개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인사를 소개를 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집안 얘기를 왜 했겠어요? 자기 성장 과정을 뭐하러 얘기했겠어요? 근데 앞으로 설명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사에 대한 성장 과정을 소상히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 도를 박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어느 한 외국 도성을 향해서까지 쫓아가기도 했었다. 그 얘기를 이제 5절에서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걸어다가 홍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리고 지금부터 가다가 주님 만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6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게 오늘 제목에 잡힌 주제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것이 큰 빛 속에 소리만 들린 채 바울에게 들렸던 음성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어떤가를 한번 보십시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오늘 이 간단한 대화 속에 사실 중요한 질문과 주제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나는 네가 뭐하는 박해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의 도를 박해했어요. 아니 조금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박해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은 왜 그렇게 격하게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또 스데반의 죽음에 가편표를 하는 살인에 가담하는 자가 되었을까? 그 얘기를 자기가 직접 하죠. 나는 사람도 죽였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를 한번 자막으로 보십시다. 22절을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자, 나무 위에 다는 죄는 신성 모독죄만 나무 위에 답니다. 이제 큰 죄예요. 신성 모독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신명기 율법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어요? 그럼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명기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이 저주받은 자는 신성 모독죄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자, 이 율법의 열심인 자요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도 남았죠. 잘 알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허름한 한 사나이가 출현하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지를 않나?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부안해동시키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마지막 결말을 보니까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 이전에 나무 위에 달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의 율법 아래 이해 속에는 저 사람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나무 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이고 히브리식 표현이라면 뭐죠? 메시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다리고 이해하던 대망하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일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어도 충분히 바울 이상으로 행동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답니다. 그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어요? 율법의 가르침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명기 율법만 이해했어요. 이 신명기 율법은 유대인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원리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그냥 예수라고 말하질 않고 무슨 예수라, 무슨 예수라 그랬죠? 8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무슨 예수요? 나사렛 예수라.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나사렛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베들레헴 예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태어난 곳이 어디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 태어나기는 경상도 저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어요. 경상북도 영주군 장수면 반구리 17번지에서 태어났죠. 어린 시절은 대구에서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서울 사람으로 살아요. 한 번도 베들레헴 예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의미가 뭘까를 좀 아셔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대답을 했을까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지금부터 그 의미를 조금 더 속사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자막을 좀 여러 편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자막을 보세요. 다 같이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본문을 좀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마태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여기 선지자라는 말이 단수로 쓰여져 있는데 프로페톤이라는 말이 원래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한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선지자가 구약에서 얘기한 것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를 여러 선지자가 뭐라고 칭할 것을 예언한 겁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이 곤혹스러운 것은 구약 어디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없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받으리라 라고 설명되어진 구석이 없어요. 그러면 마태가 틀렸나? 선지자들이 빼먹었나? 둘 다 아닐 텐데 이 본문적 갈등을 풀어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제 본문을 좀 거두셔도 됩니다. 우리 부활주일날 갈릴리 사람이라는 의미를 공부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로컬적 개념이 아니고 갈릴리라는 지역은 당시 무슨 상징이라고 그랬습니까? 버림받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저주받은 그 모든 것을 통칭하는 상대와 상황을 전부 뭐라 그랬다고요?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지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이치입니다. 이 당시에 적어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사렛이라고 불리워진 것은 세 가지가 정확히 합치된 통합적 개념이에요. 저주, 멸시, 천대. 예수님이 거기서 그 모습으로 사셨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멸시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나사렛 사람이라. 같은 말입니다. 자, 분명 여러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문자적 설명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의미나 개념으로 여러 선지자들이 설명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의미를 몰랐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오고 오는 긴 역사 속에 어떤 메시아를 그려왔습니까? 로마의 철장의 권세를 부수어뜨리고 능력 종교의 교주로 나타나서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이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소름에 고단했던 역사에 사슬을 끊으시고 이런 그리스도를 기대했어요. 맞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기독교는 적어도 시장 논리 속에 가두어진 크기, 세력, 해결사 이런 개념으로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어요. 파워 종교, 능력 종교의 교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그분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죽더라고요. 나무 위에 죽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 시대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있으면 더 있지. 그렇게 해서 사울은, 바울이었던 사울은 과거에 그런 자를 쫓는 무리들을 두고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영장을 발부받아 외국 도성 끝까지 쫓아가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를 쫓을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슷한 관점과 그림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세계 속에 나도 모르게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새로 물어져야 돼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물었던 질문이에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거기에 답변이 뭐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대답 속에 주님이 하고 싶었던 이 시대 교회를 향하신 답은 뭐겠어요? 그 나사렛이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시대 사람을 위하여 나는 복음의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숨통이 끊어지고 꺼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천대받고 저주받고 멸시받은 모습으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이 대답을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의 신앙의 인식 속에 그렇게 오랜 세월 조상들이 자기와 함께 대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헬라말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라는 사실 앞에 경천동지할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신앙 인식 세계 속에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예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예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 인식 속에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속에 다시 새롭게 물어야 될 질문이고 만나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로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능력 종교라는 이 거짓 우상을 내려놓고 왜 예수께서 이 땅에 가난하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멸시받는 모습으로 오셔서 빛 없는 어둠의 땅으로 들어가 나사렛 예수가 되셨는가? 한국교회는 맨파워를 갖추게 되었고 물량을 갖추게 되면서 더 이상 나사렛 예수는 어울리지 않는 예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롭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예수가 만나야 돼요. 이 통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느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질문은 우리의 깊숙한 신앙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답이 돼야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10절.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무슨 질문 뒤에 이 질문이 나왔습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뒤에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근데 우리는 무슨 질문을 먼저 하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를 먼저 묻습니다. 순서가 뒤집어진 거죠.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 속에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땅히 나와야 될 두 번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이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 땅으로 보내리라. 예루살렘은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그가 자라고 그가 살았던 삶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의 본산지였어요. 어느 누구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옹골진 종교의 하나의 아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계시만 회개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가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 땅으로 보내리라. 거기가 나사렛입니다. 저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진리의 빛 속에 진리의 빛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어둠의 인생들이 모여있는 곳, 경멸의 대상, 이방 땅으로 나가라. 그렇게 할 일을 설득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중요한 변론의 기회를 얻고 나서 지금까지 긴 설명을 하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철학적 설명이나 논리적 변론이나 이론적 설득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팩트만 얘기합니다. 내가 가다가 넘어졌는데 큰 빛이 임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 아픔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만 쭉 열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대학자가 철학적인 논리와 논리적인 설득과 이론적 설명을 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만난 이 예수님이 내가 이론적으로 깨닫고 설득해서 설득받은 게 아니다. 내 안에 근거가 있어서 깨달아진 진리가 아니다. 철저하게 위로부터 임했던 진리다. 그래서 위에서 빛이 비추는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진리는 위에서 임한 진리다. 내가 내 속에서 터득하고 깨닫고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인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팩트만 얘기합니다. 설명, 설득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계시 의존적 삶이라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말하는 계시는 내가 나가다가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그런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위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황홀한 빛 속에 그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질문 끝에 구약에 이해되었던 그 그리스도와 자기가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가 자기의 신앙의 인식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지각 변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본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저 말고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리고 이방 땅으로 가라. 그 어둠의 슬픔의 땅에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가 위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 앉았는데 보좌의 옷자락이 성전에 내려앉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과 지상의 성전이 뒤섞이는 영적인 경험을 성전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찬란한 영광 앞에 그는 자기의 허물이 온전히 드러나는 걸 보고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제단 숯불에 화젓가락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천사가 갖다 대어 그를 용서시키고 회개시키고 그를 깨끗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 바울에게 일어났던 경험처럼 눈부셔 볼 수 없는 빛이 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방에 가난하고 눈물 짓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갈꼬 라는 하늘의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끊임없이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와 성경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쌓아가고 터득해가는 싸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주님의 마음처럼 내 전 인생이 어떻게 나사렛의 삶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순종회로까지 확대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공부, 우리의 모든 깨달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오늘날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셨습니까? 내 승진이나 보장해주고 아이들 장래나 보장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주님이셨습니까? 그건 불교에서도 해줘요. 더 열심히 해줘요. 돈만 갖다 줘 보세요. 다 해줍니다. 어디 가든지.
기독교가 과연 그것을 참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쳤던가요?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주님의 대답 앞에 다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시대 앞에 괴로운 과제를 끌어안고 나아가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저 칠흑같은 바닷속에 죄없이 죽어간 아이들이 이 시대 못난 어른들을 향해서 남기는 큰 울음입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죠. 왜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인일까요? 변호사는 관료적 표현입니다. 권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사건을 정점으로 인간이 되죠. 그래서 변호인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드디어 그는 저 고난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쓸 줄 아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변호인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두 분은 각기 다른 분이 아니었는데 한국교회가 찢어놓고 말았어요. 그리스도 다르고 예수가 달라요. 맞죠? 우리의 인식과 신앙세계 속에 그리스도와 예수가 만나야 돼요.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가 내 모든 삶 속에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또 한 주간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이름으로 일어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숙인 채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 안에 기대하던 그 그리스도와 살아야 될 삶의 자리인 나사렛 예수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 기막힌 현장 앞에 우리는 다시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그 답 후에 우리에게 물어야 될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직하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만몬의 종교를 내려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주,
메시아를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나사렛 예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손 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눈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섰습니다.